하면 내 마음 몰라준다 그러고. 딸의 운명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4년 전, 딸 정욱 씨는 무속인이 됐습니다. 정신 차리고 올라와서 내가 돌봐주려고 마음 다독이고. 무당이라는 자체 무당이 싫어서요. 나는 접었으면 좋겠어. 지금이라도 접고 돌아왔으면 엄마 몸도 아프고 저도 몸도 아프고 그리고 막상 내림굿을 하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정욱 씨는 어머니에게 전신마비가 오고 여동생마저 무병을 앓자 본인과 가족을 위해 신내림을 선택했습니다. 극심한 반대 끝에 허락한 어머니.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정욱 씨가 5번이나 신선생님을 바꿈으로써 모녀의 고통은 더욱 커졌습니다. 몇 다른 선생님한테 가고 거기에 또 돈이 들고 그래서 한 1억 정도 부모님이 도와주셨어요. 카드로 그거 해가지고 또 해줬어요. 그때부터 이제 짜증이 좀 시작나더라고요. 이자가 굉장히 세요. 두 달 전 6번째 신선생님을 찾아 떠난 딸과 어머니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렇게 자꾸 선생님을 바꾸려면 어차피 네 길이 아니라면 그만두지. 거기 쫓아가서 신선생님 신당까지 내가 부셔버리고 차라리 나 교도소 가는 게 낫겠다. 이 모녀가 선택한 화해의 길은 무엇일까요? 경기도에 있는 한 굿당. 정욱 씨가 신선생님을 도와 굿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굿상을 차릴 때는 정성이 가장 중요하죠. 정욱 씨는 제자로서 음식을 만들고 굿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초하루 보름 행사를 해요. 근데 내일이 보름이라서 저희가 신령님께 올릴 음식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힘은 신이 주지만 제주는 인간이 배워야 한다는 무속인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옥 씨는 굿을 할 때마다 신선생님에게 배울 게 많은데 정옥 씨는 여전히 춤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동마? 뭐 누군 처음부터는 막 이러고 하니? 안 돼. 부처 이러고 놀겠니? 이러고 놀았어. 이러고 놀은 거야. 춤을 아무도 안 봐. 그 대신 네가 말하는 건 잘 믿어. 이거 나가요? 정욱 씨는 서툰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4년이나 시간 보냈는데 그 세월에 지금 하는 거는 지금 하는 행동들은 막 신을 바른 애기 제자들, 애동 제자들이 지금 하는 행동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보름 굿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정욱 씨는 왜 이렇게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일까요? 늦은 밤, 정욱 씨가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언니인데 엄마네 집 근처 왔는데 여기 몇 동 몇 호야? 모녀의 갈등으로 몇 년 만에 찾아가는 어머니의 집입니다. 그냥 문 좀 열어줘 엄마. 열고 얘기하자. 뭔 얘기를 하려고 나더러. 키워준 엄마보다 그 여자한테 충성을 다하면서 무슨 엄마래. 엄마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좋냐? 멋져 보여 네 눈에는? 어머님, 정욱 씨 문제로 아버지와 갈등이 생겨 혼자 나와 지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 속을 새기고 그러는 거 도대체? 미안해. 아니다, 그러고 딱 접어버리고 그냥 새로이 시작한다 그랬잖아. 왜 그래, 너 도대체? 무당한테서 하장병이 걸렸다 뭐, 응? 나도 노력했어. 푸지런히 다 움직였고 이렇게. 너만 잘 됐으면 지금 죽어. 너만 좋아. 정욱 씨는 큰맘 먹고 어머니를 어렵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가슴에는 딸에 대한 원망만 가득합니다.
한때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다정한 엄마와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이 모녀에게는 더욱 아프게 다가옵니다. 엄마한테 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엄마, 내가 자리 잡으면서 엄마의 아픔을 아프지 않게 해주고 싶었는데 더 아프게 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어머니는 정욱 씨에게 경제적인 유복함을 주진 못했지만 사랑만큼은 부족하지 않게 키웠습니다. 정욱 씨는 중학교 때부터 현대무용가를 꿈꿨지만 대학 입시를 앞두고 꿈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무용 작품을 준비하는 데는 감당할 수 없는 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무용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서 저는 눈물이 나고, 어렸을 때부터 전 꿈이 하나였거든요. 엄마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뗄 수도 없었고, 그리고 제가 고등학생 신분으로 커피숍에서 알바를 하고 뭐 분식집에서 알바를 해도 그 돈을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거든요. 대학을 포기한 그녀는 피부관리사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몸에 이상한 증상이 생겼습니다. 몸이 너무 아프니까 하혈을 너무 심하게 해서 엄마랑 병원을 다녔어요. 작은 병원부터 뭐 대학병원까지 다녀봤거든요. 몇 년 동안. 근데 병원마다 다 너무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집을 가서 맨 처음에 점을 봤는데 그 집에서 대뜸 하는 말이 뭐 신병이라고. 하혈도 신병이고 꿈에서 보여주는 거는 신이라고. 그 시기 어머니에게 전신마비 증상이 오고 여동생도 무병인 악몽을 꾸었습니다. 자칫하면 여동생마저 무속인이 될 수 있는 상황. 결국 정욱 씨는 4년 전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내림을 받았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내린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아마 저는 신을 받지 않고 몸이 나아지지 않고 그랬다면 못 살았을 것 같아요. 눈물도 많이 나고 막 울고 자식 무당 만들어 꽃가루 씌워가지고 막 뛰는 거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신내림 날까지만 해도 딸이 안쓰러웠던 어머니. 신당했는데 다 드라이버를 풀어갖고 분해해놓고 여기 탱아가 저기 저 있었어요. 그걸 다 이제 뜯어버려가지고 액자는 내 버려버리고. 얼마 전 신당을 뜯어냈습니다. 신당을 차리는 데 든 비용은 2천여만 원. 어머니에게 적지 않은 돈이지만 이미 수차례 신당을 부쉈습니다. 지가 꼭 해야 되니까 울고 불고 몸도 아프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해봐라고 허락을 해줬는데 그걸로 계속 한 번에 갔으면 괜찮은데 지금 몇 번째 이렇게 갈고 지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신내림을 받은 이후 지난 4년 동안 정욱 씨는 스승 역할을 하는 신어머니를 무려 5번이나 바꿨습니다. 신어머니를 바꿀 때마다 모녀의 갈등이 커져갔습니다. 엄마 그거 짜증나. 어? 나 바지 사주는 거 내가 살래. 입어보고 사야 되는데. 어 할아버지. 아 그려 그려 우리 장씨 제자. 얼마나 겁이 나고 무섭고 그려 한다마는 말이지. 무속인 세계에는 독특한 관행이 있습니다. 새로운 신어머니를 모시면 내림굿을 새로 받는 가리굿을 해야 합니다. 산에 신령이 들어서 저렇게 보니까 예. 우리 장세도 제자 괘씸하고 하면 안다. 예. 정신 차리고 올라와서 내가 돌봐주려고 마음 다독이고 토닥여주는데 예. 언제까지 징징거리고 화만 내고 예. 짜증내고 세월 동안 지 한 신어머니가 모시는 신을 받는 가리굿에는 보통 1,000만 원 이상이 들고 신당도 새로 꾸며야 합니다. 기다린 걸로 생각해야지. 돈으로 내림을 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서로의 시기, 질투 그리고 손님 많은 거 거기에 뭐 그런 게 조금 심했어요. 그럼 저 다른 선생님한테 가고 거기에 또 돈이 들고 그래서 한 1억 정도
부모님이 도와주셨어요. 카드로 그거 해가지고 또 해줬어요. 그때부터 이제 짜증이 좀 시작나더라고요. 이자가 굉장히 세요. 내가 개인적으로 이제 또 돈을 또 빌렸죠. 빌려가지고 안 되면 내 승용차라도 주겠다. 딸에게 돈을 마련해 주느라 제2금융권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꿔야 했고 남편도 속여야 했던 어머니. 하루하루가 돈과의 전쟁입니다. 대출금까지 이렇게 500씩 받아갖고 쓰고 그러다 보니 가슴은 늘 조마조마합니다. 신경성이래 병원 갔더니. 지금 어머니의 전신마비는 나아졌지만 스트레스성의 가진 질병이 새로 생겼습니다.